마스크를 쓰고 멘트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목소리가 잘 안 들릴 수도 있고요. 칙칙하는 숨, 거친 숨소리가 들릴 수 있다는 점,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드론 촬영 허가도 받았기 때문에 드론과 함께 영상 보여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노입니다. 며칠째 눈이 엄청 내리다가 이제 눈이 그치고 그리고 해가 떴습니다. 자, 오늘은 강할로원이라는 곳에 나왔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강할로에서 눈과 풍경 그리고 많은 것들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눈 사진 잘 담는 방법입니다. 뭐 이건 특별한 건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고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100%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대신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고 아, 이 방법이 좋겠다 싶으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카메라의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는 노출을 맞추는 용도보다는 내가 표현을 하기 위한 용도가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웃포커싱을 하기 위해서는 밝게 찍어야 되고요. 1.2, 2.0, 2.8로 찍어야 되고요. 블러를 이용하게 찍으려면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것들은 ISO로 노출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은 주관입니다. 주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조리개를 조이지 않으면 정노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앞에 슈나이더의 할리우드 블랙매직 필터, 미스트 필터, 좀 몽환적인 느낌을 주기 위한 필터 하나, 그리고 50mm 같은 경우에는 슈나이더의 1에서 5스타 가위어랜디 2개에서 2에서 10스탑을 만들고요. 1535 같은 경우에는 95mm 1에서 5스타 슈나이더 필터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진을 찍겠습니다. 자, 제가 보는 눈사진, 이런 주간의 풍경사진 찍는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밝게 찍는 겁니다. 이유 불문하고 노출 오버로 찍어야 됩니다. 이유는 눈이 우리가 보면 새하얀 백색으로 보이지만 카메라는 이걸 회색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18그레이라고 해서 정노출로 찍으면 약간 회색빛이 돌고 밝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보정으로 커버할 수 있지만 찍을 때 잘 찍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순광에서는 한 1스탑 전후로 오버로 찍고요. 역광에서는 2스탑 전후 오버스탑으로 찍고요. 그리고 눈은 빛이 산란이 되고 반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란과 반사가 되는 빛을 이용을 해서 바운스 그리고 디퓨저 역할을 하는 이 빛을 이용을 해서 노출 차이가 심한 곳 역광에서 사진을 찍는 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에 태양이 있고 산수유 위에 눈이 맺혀 있습니다. 자, 이런 역광의 사진도 얼마든지 노출을 조정을 해서 찍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산수유를 정노출과 2스탑 오버 두 가지로 찍어봤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는 정노출은 되게 어두워 보이는데 2스탑 오버는 화이트홀이 생긴 것 같지만 되게 밝고 깨끗한 느낌입니다. 누구나 다 좋은 곳에서 멋진 사진을 찍고 싶어 합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진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박기는 옳지 않습니다. 강할로의 명물 오작교, 연못은 다 얼어붙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이곳이 반영이 멋진 것 같습니다. 여기서 50mm를 가지고 반영샷을 한번 찍어보겠고요. 제 개인적인 건 수평 수직을 맞춰서 반영을 이렇게 찍는다고 해도 포커스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흐리고 밝고하게 나옵니다.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자리, 쉽게 얘기하면 저 앞에 정자의 앞쪽에 물이 끝나는 자리에 포커스를 맞추면 정자는 수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포커스가 흐려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앞쪽에 얼음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겠지만 얼음이 없다면 반영이 이쁘게 나오고 흐림도 덜합니다. 굳이 조리개를 조여서 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영은 당연히 어둡게 나옵니다. 노출을 반영에 맞춰서 찍는 방법도 있습니다. 너무나 반영을 밝게 찍으면 위쪽이 하얗게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 주의하시고 찍고요. 눈 오는 날 이런 사진 정말 멋집니다. 자, 앞쪽에 늘어진 나무를 한번 찍어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에 눈꽃이 핀 것처럼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정자까지 같이 있고요. 이 정도 화각으로 잘 담으면 멋진 사진이 나올 수도 있고요. 옆으로 더 가서 나무 사이로 정자를 뒷배경으로 해서 담아도 멋진 사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는 순강이니까 1스타 오버 정도 해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고요. 50mm로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나무에 눈이 맺혀 있는데 이것도 뷰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사진을 몇 컷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사진을 담고 계십니다. 역시 사진은 핸드폰이 대세입니다. 이제는 일반 사진을 찍는 분들도 역광, 측광 다 알고 사진을 찍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는 우리가 더 많이 모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섬으로 들어가는 다리 쪽에서 한번 다리를 중심으로 포커스를 낮춰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햇살이 상당히 이쁘게 비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원앙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나무밭 그늘에서 쉬고 있는데 가까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쉽게 도망은 안 가는데 그래도 사람이 가면 얘네들이 그럴 것 같으니까 여기 잘 찍으면 상당히 멋진 사진이 나올 것 같고요. 자, 보시다시피 여기는 그늘이고 어둡습니다. 한번 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밭 위에 올라있는 원앙들을 보니까 왠지 동물원에서 펭귄을 보는 느낌입니다. 자, 유일하게 있는 대나무 숲입니다. 여기는 보시다시피 대나무들로 꽉 차 있고요. 여기는 나무 위에 있던 눈들이 흘러내립니다. 바람에. 자, 이런 것도 잘 찍으면 상당히 멋있는 사진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아래에서 위로 그리고 이쪽에 비치는 사이로 비치는 햇살 그렇게 해서 몇 컷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쩜 이곳이 제일 멋있는 곳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사진을 참 많이 찍었는데요. 정자가 있는 이곳 상당히 멋진 뷰를 보여주고요. 많은 분들이 촬영을 하는 곳입니다. 저도 여기서 한번 이 멋진 고목을 배경으로 사진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곳에 촬영은 안 됩니다. 처마 아래는 그늘이 져 있고요. 처마 밖은 해가 쨍쨍 내리쬐니다. 하지만 이런 눈들이 반사가 돼서 처마 밑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바짝바짝 물도 반사가 있고요.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사진을 찍으시면 노출 차이가 심한 곳에서 사진이 촬영이 가능하고요. 여기 같은 곳도 노출을 잘 맞춰서 찍으면 다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고 촬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눈이 참 많이 내렸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눈이 녹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표면과 맞닿는 부분의 하늘의 색은 눈이 빛을 반사해서 파란색이 아니고 하얀색입니다. 이 부분은 육안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CPL 필터나 그런 걸 가지고 빛의 반사를 줄여서 담으면 파란색 하늘로 나옵니다. 개인적으로는 하얀색 하늘이 나오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버노출로 인한 하늘이 하얗게 날아가는 것에 대한 부분을 크게 걱정을 안 하시고 담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카메라를 45도 그 이상 수직으로 들어서 피사체를 담으면서 찍으면 파란 하늘을 담을 수 있겠지만 카메라를 거의 수평으로 해서 피사체를 담으면 빛반사로 인한 하얀 하늘이 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사진은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개인이 선호하는 스타일로 담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표면과 하늘이 맞닿아 하얗게 보이는 자연스러운 하늘이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부드러운 그라데이션도 느낄 수 있고요.
이 각도에서도 사진을 담아보겠는데요. 이 각도에서 찍는 사진도 2스탑 오버로 찍는 겁니다. 오버스톱으로 찍으면 어느 정도 다 살고요. 그리고 눈은 반짝반짝 이렇게 빛이 반사가 되고 투과가 되기 때문에 약간의 오버스톱으로 하면 이 어두운 노출과 이 밝은 노출 차이를 어느 정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다면 간단하고 복잡하다면 복잡하고 어렵다면 어렵지만 눈사진 담는 방법 그리고 주간의 노출 차이를 극복하고 사진을 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진을 담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고요. 개인마다 각자의 특색이 있습니다. 결국엔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다 그 방법이 그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 방법이 익숙하면 그대로 찍으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는 이렇게 찍었는데 너는 이렇게 왜 찍냐, 잘못됐다,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점 잘 판단하셔서 사진을 찍으시고요. 가방 메고 삼각대 메고 카메라 두 대 들고 목에 걸고 해서 오늘 촬영을 했더니 좀 부족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코노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이 많은 도움을 되길 바라며 또 저는 다른 곳에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춥습니다. 이렇게 뒤집어 쓰는데도 손도 얼고 귀도 그렇고 많이 춥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추운 날 나와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게 그게 더 좋은 것 같고요.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